안녕하세요. 김성신의 강추신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삼국지 역사문화유산 답사기, 삼국지 역사를 가다입니다. 이 책은 삼국지 연구 전문가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덕현 교수의 신작인데요. 오늘날 중국 본토에서 삼국지 문화가 어떻게 이어져 왔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10여 년 동안 연구한 저자의 진념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삼국지는 위초고 세 나라가 중원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던 중국의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죠. 그리고 각국마다 수용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한중일의 문화와 생활 속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삼국지의 이야기가 주는 재미에 빠지기도 하고 인물들의 개성에 매료되기도 하며 때로는 그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철학을 배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삼국지 역사를 가다는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하여 소설 문화 답사기라는 독특한 형태로 기획된 대중교양서입니다. 그런 만큼 실증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중국 전역에 펼쳐져 있는 삼국지 관련 문화 유적지들의 실측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고 점검해 이 책에 수록했습니다. 저자는 중국 전역은 삼국지 문화유산의 현장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한 역사연구가의 이런 집요한 노력은 이 책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그 유명한 도원결이나 관우가 화타로부터 팔을 치료했다는 괄골요 독처, 유비의 세 번째 부인에 관한 손부인 이야기 등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과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그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설명해가는 방식입니다. 김성신의 강추신간 2주의 선택은 삼국지의 현장을 거닐며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교양서 삼국지 역사를 가다입니다.